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범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4살 무인생 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해, 도전하는 2021년이 되실 건데요. 말대로 쉽지는 않아요. 쉽게 풀리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갈팡질팡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2020년 하반기에 마음의 결정을 잘 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셔도 내가 평생 다녀야 되는 직장의 운, 하반기에 시험 운이 열리니 우리 신축년 상반기에는 그냥 공부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꼭 상반기에 공부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내가 상반기에 어떤 시험이다 그러면 보셔야죠. 상반기에 또 시험의 운이 따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36살 병인생 범띠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생 분들이 한 2년, 3년 굉장히 안 좋은 운이셨기 때문에 힘들으셨을 거예요. 2021년도는 좀 풀리시는 운이에요. 풀리시는 운이기도 하고 짭짤한 수익이 생기는 운도 있으십니다. 잠깐 수익률 올릴 수 있는 곳에 재테크를 해보세요. 하반기까지 보지 마시고 난 조금 더 투자할 돈이 없다. 이분들은요. 빚내서 하지는 마르시고 지금 하시는 일과 연관되는 일을 하나 더 하셔도 무리 없이 수익이 생기는 운이십니다. 자, 48살 갑인생 범띠 신축년 운세입니다. 갑인생 분들 신축년에 이렇게 앞만 보고 돌진하시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분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듯이 내가 거주가생하는 집에 좋은 일도 생기실 거고 동서남북 흩어졌던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재물운도 있으시고요. 자손운도 좋으시고 시끄러웠던 일들 이분들이 시끄러웠던 일들도 재워지는 형국입니다. 자, 집안이 편안해야 하시는 일들도 잘 되시죠. 가정성불 많이 보시고요. 이사 이동수도 있으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60살 이민생 되시는 분들 신축년 운세입니다. 자, 이제 60이 되시는 이민생 분들 자꾸 몸이 아픈 수가 보여요. 아니, 난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보여서 이렇게 제자도 얘기를 하려면 왜 내가 이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이민생 분들이 신축년에는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집을 고치고 만진다든가 이런 것은 음력으로 1월, 2월 피하셔야 돼요. 이때는 조심조심 지나가셔야 되고 3월달, 4월달이 되신다 해도 이거를 유지만 하시고 새로운 문서나 확장하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고 무리해서 하는 일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신축년 상반기에는 자 60살 되시는 이민생분들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에는 72살 경인생분들 자 이분들 기관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꾸 머리 아픈 일이 좀 생기실 수 있어요. 신축년 상반기에는 그냥 유지만 한다는 생각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72살 경인생 되시는 분들도 이 상반기에는 유지만 하시고 하반기부터는 뭔가 될 듯 될 듯 했던 일들이 그래도 풀어지는 운이시거든요. 자, 지금까지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신축년 범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